미국이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학살한 시리아 정부에 강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화학무기 개발 관계자들의 해외 재산을 동결해서 돈줄을 막은 겁니다.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4일 시리아 정부의 사린가스 폭탄 공격으로 이들리브 주민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한 응징으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미사일 폭격한 지 3주 만에 자금줄 차단이란 또 다른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비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시리아의 과학연구센터 직원 271명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또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271명은 5년 이상 시리아의 생화학 무기와 운반 수단을 개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A strong message with this action that we will not tolerate the use of chemical weapons by any actor, and we intend to hold the Assad regime accountable for its unacceptable behavior. 이번 조치는 미국이 내린 제재 중 최대 규모입니다.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생산에 관한 모든 자금과 지원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사드는 물론 해당 연구소에 대해 2005년부터 이미 여러 번 제재를 내린 상황에서 추가 제재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